네, 이슈콕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로 뿅, 예, 에이펙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첫 번째 장을 보시면 지금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 왜 샌프란시스코냐? 예, 바로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1개 뭐 국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만과 홍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는 이제 country라는 표현 대신 econom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1개 경제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번 정상회담의 APEC 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요거죠.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의 회동이 관심을 모읍니다. 중국은 지금 외국인들, 외국 자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기업인들 수백 명 모아가지고 저녁을 사주기로 했죠. 만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좀 달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열면 작년 말에 G20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됩니다. 이번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이 전환점이 될지 그거는 좀 미지수죠. 일단 변곡점은 될 것 같습니다. 군사 대화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작년에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전투기 보내가지고 그걸 떨어뜨린 적 있죠. 그 이후에 굉장히 냉각됐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제 관계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AI라든지 이런 기술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대응해서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이어서 흑연까지 수출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히토리오 수출 제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관계에 어떤 해법 도출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이번에 한중,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 또 한미일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중일 회담,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시다 총리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게 되면 서로 이제 현안 주고받을 게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둘러싸고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입 중단 이런 카드를 이미 꺼낸 바가 있죠. 한중 간에도 협의할 게 많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PEC 회담, 예, 내년에는 이제 페루에서 열리고 그 이듬해인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APEC 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외교력 많이 발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콕이었습니다.